갑시다. 오늘은 이제 상용 로그 할 차례예요. 일단은 오늘 배우는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뭐냐면 얘는 미치 시민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로그 A에 B 이렇게 썼다면 이제 여기서 로그 10에 B입니다.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10에 N입니다. 이렇게 보통 쓰죠. 여기는 얘에서 10마저 뭐 해줍니다? 생략해줍니다. 이런 얘기. 그치?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는 모든 게 다 로그의 이야기랑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시죠. 미치 10인 로그다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미치 10인 로그가 상용 로그다. 이 정도 생각해주면 되는데 요즘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좀 바라보세요. 너희가 진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안 배우기 시작해요. 진법, 10진법, 2진법, 3진법, 5진법 이런 걸 안 배우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10진법이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좀 모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뭐 123이다 이렇게 있으면 사실 여기는 1 곱하기 뭐야?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뭐야? 10의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예전에 진법을 배웠을 때는 2, 3, 4에서 5진법이다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는 이거는 1 곱하기 5의 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5였고 그 다음에 3이었어. 이거였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10진법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진법에 대한 그 진지한 고찰을 사실 안 하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자꾸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봐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옛날에는 그 뭐지 문화의 교류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고, 그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배라는 게 있었고, 그지? 배가 있어서 그냥 각 나라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끼리 막 문화가 막 전파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전에 다 걸어다녀야 했던 그 시절에 숫자가 나왔어. 숫자가 나왔는데 모두가 다 공통으로 다 십진법을 쓰기 시작. 약속한 듯이. 그러니까 10이 되면은 한 자리를 올려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간 다음에 10개가 딱 채워, 0부터 10개가 딱 채워진 다음에 딱 10번째가 되는 그 순간에 자리가 하나 올라가지. 맞아요? 왜 그럴까? 왜 모든 사람들은 다 1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수에 대한 생각을 했을까? 너무 당연한 일. 손가락이 몇 개? 10개거든. 만약에 손가락이 8개였으면 우리는 8진법을 쓰고 있었을 겁니다. 손가락이 12개였으면 12진법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손가락이 전부 다 몇 개니까? 10개니까. 좀 가끔씩 11개, 12개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10개니까 우리는 10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이라는 거, 이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 이렇게. 얘가 상용 로그다. 그렇게 생각하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상용 로그에 대한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기는 얘를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활용되는 건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돼. 그래서 이걸 지금 선생님이 할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좀 전에. 그래서 일단 할게요. 다 하고 갑시다. 다 알고 가긴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를 이제 내가 숫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숫자를 이제 n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얘를 정수다, 여기는 얘를 0과 1 사이의 소수다라고 해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합니다. 저 계산된 결과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했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간단하게 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숫자를 그냥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하는 거 여기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얘는 분리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갖는지 얘는 어떤 성질을 갖는지 얘는 10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가 10진법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성질들을 갖게 되고요. 그 성질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어떤 A가 N이라는 어떤 수가 있었어. 어떤 N이라는 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는 이 숫자를 말이야. 이 숫자를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을 우리는 반드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때 A라고 하는 거는 1에서 10 사이에 있는 수, 그러니까 한 자리 수.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다. N은 자연수, 정수다. 모든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2.57이 있었어. 그럼 여기는 이 숫자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257 곱하기 10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572.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는 5.721 곱하기 10의 제곱 정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0.00234라고 하는 이런 숫자는요 2.34 곱하기 여기가 기준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10의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얘가 1에서 14이고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유효 숫자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자릿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거듭제곱과 유효 숫자로 어떤 수준을 무조건 나는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사용도구의 가장 큰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뭐를 하고 싶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이건 엄청나게 큰 수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숫자나 엄청나게 작은 숫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할 거고 그래서 여기는 얘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던 건데 여기는 얘를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로그에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변화가 되는지 같이 관찰 한번 해볼 거야. 봐봐. 그러니까 로그 n을 가지고 생각할 겁니다. 로그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로그에 뭐가 되겠어요? a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얘를 내가 두 개로 쪼개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10의 n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더 쪼개면 여기는 얘가 계산돼서 n이 될 거고 뒤에 로그 a가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지금 잘 봐봐. a가 1에서 몇 사이였어? a라고 하는 게 1에서 10 사이였거든? 그렇다면 여기 로그는 얘가 1이 되면 얘는 0이 될 거고 이건 10이 되면 1이 될 거니까 여기는 이 숫자를 내가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해서 알파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부터 나온 거야. 로그 n.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결론 어떻게 나오냐면 n 더하기 알파가 됩니다. 라고 나오고 여기는 얘는 무슨 수였어요? 애쉬당초 시제닉 정수였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로그 a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알파라는 값은 0에서 1 사이인 이 수니까 얘는 뭐가 된다? 소수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까지 표현되면 여기는 얘가 자연스럽게 정수 부분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는 얘가 소수 부분을 의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면 알아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이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다시 한번 n 어디서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야. 여기서. 그치? 이런 숫자를 표현할 때 내가 이렇게 쓰기로 했던 여기는 얘가 n인 거고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숫자를 표현할 때 여기는 이게 n인 거잖아. 그치? 얘가 의미하는 거는 아 얘는 두 자릿수구나 여기는 얘는 세 자릿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얘는 1에다가 하나 더해서 1 더하기 1 자릿수구나 2 더하기 1 자릿수구나 그 다음에 여기 소수자 말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소수자 말에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수가 나오는 그런 수구나 라는 해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n이 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 n이라고 하는 얘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는 결국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시 누구의 자릿수냐면 n이라는 숫자 여기는 요 숫자의 자릿수를 말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저기는 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크게 보면 몇 가지로 일단은 n이라고 하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요거였을 때는 얘는 n 플러스 1 자릿수구나 n 플러스 1 자릿수구나 라는 의미가 있고요. n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소수점 아래 절대값 n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예를 들어서 로그 n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얘를 가만히 봤더니 마이너스 3 플러스 0.1이다 이렇게 주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수 부분이랑 수수 부분을 나눠봤더니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3이 가르치는 정보는 뭐냐면 아 n이라고 하는 n은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수군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면 0.00 어쩌구부터 시작되는 이런 수역분열을 말해주는 거죠. 다시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0.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해주는 거는 아, 이 n이라고 하는 수가요. 얘가 양수니까 여기 5 더하기 1 몇? 6. 얘는 6자리의 수분요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모모모모모모 점 얼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수분화를 여기는 얘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한번 잘 들어봐요. n이라고 하는 애가 말하는 게 뭐라고? n. 요 n이 결국은 어디까지 간 거야? 여기까지 간 거야. 그죠? 여기서 n이 여기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얘가 1이었을 때는 얘 두 자리 있었다. 2였을 때는 세 자리 있었다. 얘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와. 이게 다 0이잖아 지금. 다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 자릿수를 의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가 얘의 정수 부분이군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알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소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파라고 쓰고요.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얘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n의 숫자 배열을 의미합니다.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데가 저희는 지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파라고 하는 건 애시 당초 뭐였어? 여기 있는 얘는 로그 A였어요. 로그 A였어요. 그죠? 이 A는 어디서 온 거니? 여기 앞에 있던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는 여기 있는 얘는 크게 보면은 여기 있는 얘가 담당하는 애는 뭐냐면 숫자 배열을 담당하는 거고 여기 있는 얘가 담당하는 게 뭘 담당하는 거야? 자릿수를 담당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얘는 3, 2, 5, 7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 5, 7, 2, 1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 얘는 2, 3, 4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를 의미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뒤에 있는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숫자 배열. 3, 2, 7, 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생각을 해봐요. 얘가 그냥 숫자 배열 자체가 3, 2, 1이었고요. 이런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고 얘가 5자리 수였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3, 2, 1, 0, 0이라는 수였을 거야 라고 이렇게 나는 숫자 배열과 뭘 가지고? 자릿수 가지고 숫자 배열과 자릿수 가지고 내가 하나의 수를 완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숫자 배열이 이번에 1, 2, 3이라고 하고 얘가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0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1, 2,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숫자 배열과 자릿수를 가지고 나는 하나의 숫자를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 큰 수나 엄청 작은 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 요 n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n의 정보를 얻고 싶은 거야. 요 n의 정보를 이 n의 정보를 얻고 싶어서 여기는 얘에다가 뭘 취한 거냐면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뭐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가지고 지금 계산을 하자는 건데 여기는 얘는 알파라고 하는 건 로그 a였고 그 a가 나타내는 게 사실상 여기는 요 n의 숫자 배열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로그 a라고 했을 때 a라는 게 숫자 배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로그 해가지고 n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3 더하기 로그 2.57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0에서 1 사이의 수일 거란 말이에요. 0에서 1 사이의 수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해돼요? 2.57이라고 하는 게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게 분명하고요. 2.57이고 얘는 지금 정수 부분이 뭐였으니까? 3이었으니까. 얘는 몇 자리 수구나? 네 자리 수. 그래서 얘는 2, 5, 7, 0이라는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되나요?
다시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야 돼.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잘 봐봐.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숫자 배열이랑 그 다음에 자릿수 두 개를 알면 내가 뭘 하나 만들 수 있다고? 하나의 수를 만들 수 있다. 하나의 수 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숫자 배열이 3, 3, 2, 3이었어. 자릿수가 6자릿수였어. 라고 하면 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는 3, 3, 2, 3, 0, 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있어. 6자릿수. 이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1, 2, 5, 7이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고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소수점 아래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수가 나온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나는 여기 이 숫자가 0.1,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부터 2, 1, 2, 5, 7 이렇게 되는 이런 수를 받는구나.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을 나한테 조금 돌려서 주고 있어요.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뭘로 주고 있어? log n이라고 했을 때 n에 대한 정보를 얘 log n의 정수 부분과 log n의 소수 부분으로 주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똑같은 얘기. 자, log n이라고 하는 애가요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 더하기 log 2였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오케이?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소수 부분이야. 이게 소수 부분이야. 여기는 얘가 지금 얘 자체 이 숫자가 지금 1에서 14의 숫자라면 여기는 이 값은 0에서 1 사이가 될 거란 말이야. 얘가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건, 요 A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는 이 숫자의 뭘 의미하고 있어? 숫자 배열이 2였어요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를 의미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는 0.002가 됩니다. 뭐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메커니즘만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n 값은 뭐가 됩니다? 0.002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나는 여기는 얘를 계산해봤더니 그 결과가 얘랑 얘로 나왔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문제에서 보통 log 3이라고 하는 거는 0.4772 이렇게 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줬을 때 한번 봐봐. 로그 이번에 로그 n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로그 n이라고 하는 게 3.477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이 정보를 가지고 난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여기는 이 n이라는 숫자가 뭔지를 찾고 싶은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 정수 부분은 3이고요. 그다음 소수 부분은 0.4772인데 0.4772라고 해서 여기는 이 값 자체가 4772라고 하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가 뭐가 됐어? log a가 됐다면 그 a가 얘의 숫자별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었으니까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뀌어? log 3으로 바뀌어. 아 그러니까 이 n이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별을 가지고 있구나. 숫자별은 3밖에 없었구나. 나머지는 00으로 다 채워넣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정수분이 얼마였어? 3이었어. 향수잖아. 그러니까 3 더하기 1 자릿수겠구나. 여기는 얘는 내 자릿수겠구나 라는 걸 판단한다는 소리야. 그러니 n이라는 숫자는 뭐가 됩니다? 3, 0, 0, 0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는 얘가 상용으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죠? 이런 거 처음 배우니 혹시? 진짜? 시험 봤을까? 상용로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에서 여기는 얘를 상용로그라고 하는 거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로그 n을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이 있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여기는 이 n이라는 그러니까 로그의 진수 쪽에 있는 여기는 이 n이라는 이 숫자의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담고 있고요. 여기서 어떤 정보를? 자릿수 정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숫자별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여기는 이 숫자 하나를 완성시키는 게 이게 우리 상용 로그에서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만큼은 정확하게 이거 자체의 개념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제대로 안 배웠을 것 같아서 요거 좀 된 설명을 제대로 다시 했어요.
오케이? 상응급이라고 하면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정수부분이 하는 역할과 수수부분이 하는 역할이 그대로 다 이렇게 주어져 있구나. 그 다음 정수부분에서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얘 자릿수를 의미하는데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n 더하기 1 자릿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이 0보다 작았을 때는 소수자만의 절대값 n이라고 썼어. 마이너스 3이었다면 세 번째 자리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5였다면 다섯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얘는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소수 부분은 여기는 얘 알파 자체를 이 상태로 그대로 여기는 얘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얘를 뭘로 바꿔서 로그 a로 바꿔서 그때의 이 a가 고스란히 여기는 얘의 숫자 배열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a가 뭐겠어요? 결국은 이런 숫자들이 되는 거야. 이런 숫자. 됐나요? 요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상응로그에서 요 흐름이 다예요. 근데 이 흐름 자체를 가지고 문제 풀기 굉장히 까다롭고 되게 어려워요. 상응로그 진짜 어려운 파트입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운 파트니까 정확하게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봅시다. 일단은 생곡 문제에서 천천히 하나씩 좀 잡아가면서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얘 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잘 봐봐. 여기 있는 얘, 이 숫자는 지금 1에서 13에 있는 숫자예요. 그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얘가 0.1303이라고 나한테 지금 숫자 배열, 그러니까 소수 부분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던져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거에 대한 이 값이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 이 값은 내가 분명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가만히 보니까 13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거든, 얘는. 그러니까 135라는 숫자 배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0.130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어떤 숫자인지 봤더니 소수자 말에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하는 수가 나왔으니까 얘 정수부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3 계산은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음 봅시다. 이번에 로그 2랑 로그 3을 줬어요. 나한테 그 다음에 로그 4의 루트 6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얘는 뭐 지금 하는 상응로그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게 로그의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그냥 나눌 수 있잖아. 위치 10인 로그를 이렇게 바꿔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2로그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여기 얘는 2분의 1의 로그 6이니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라고 쓸 수 있겠네. 됐나요?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얘 숫자를 줄 줄 나한테 0.3 2분의 1에 0.3 더하기 0.48 그냥 이거 계산하면 답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 주면 되는 거.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자.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을 f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로그 x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로그 x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정수 부분과 분명히 소수 부분을 이렇게 나눠줄 텐데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가 하는 역할이 있었고 얘가 하는 역할이 있었잖아. 그지? 여기서 정수 부분을 fx라고 놓기로 한 거고 소수 부분은 얼마 뭐 이렇게 돼 있겠지. 그죠? 여기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 여기는 얘의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릿수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얘가 n이었을 때 그러니까 fx가 뭐였을 때? n이었을 때 여기는 얘는 몇 자릿수예요? n 플러스 1 자릿수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음수였다면 소수점안에 절대값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 있는 얘가 만약에 다섯 자릿수였어 라고 한다면 얘가 몇 자리? 4가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나는 뭐만 볼 거냐면 얘 몇 자릿수인지만 보는 거야. 안에 있는 숫자 배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몇 자릿수? 네 자릿수잖아. 그렇지? 네 자릿수니까 결과 뭐겠어? 3이겠죠. 얘도 3일 거야. 얘는 2였을 거고 6분의 6이니까 답은 1이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자릿수에 대한 역할이니까 자릿수만 관찰하면 됩니다. 이런 흐름으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4번 가보자, 4번. 가우스라고 하는 애랑 정수 부분이랑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봐봐. 가우스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가우스. 그러니까 3.14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얘는 그냥 3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숫자 3.14라는 수가 있었어요. 여기다 3 더하기 0.14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버리면 뭐가 튀어나와요? 3이 튀어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에 뭘 의미합니다?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오케이? 얘 정수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게 가우스의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보는 거야. 로그 뭐라고 줬어? 62500이라고 줬어요. 여기다 가우스를 씌워놨거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의 정수 부분이 얘가 몇 자릿수예요? 다섯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얘 정수 부분은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 결과는 4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두 번째 가우스 6.25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자릿수예요 이거? 한 자릿수예요. 그럼 얘 뭐 몇이겠어요? 빵이 좋습니다. 다음 가우스 로그 뭐라고 돼 있어요? 0.1,2,3,6,2,5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소수점만의 몇 번째? 네 번째 자리. 그치? 그러니까 얘 정수분은 얼마겠어?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4가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군요. 이 정도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봐봐. 로그 x라는 애가 있어. 로그 x라는 애가 있어. 여기 얘가 n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좀 주어져 있었을 때 n을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가우스 로그 x라고 쓸 수 있다. 앞으로 가우스 로그 x라는 애를 본다면 여기는 얘는 뭐라고? 얘는 로그 x의 뭐다? 정수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알파라고 하는 소수 부분이잖아, 그렇지? 그럼 소수 부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얘 넘겨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로그 x에서 n을 빼면 되는데 n이 뭐라고? 가우스 로그 x.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생긴 애를 보게 된다면 보이는 걔는 로그 x의 뭐다?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기는 얘를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를 봤어. 걔는 뭐다? 로그 x의 소수 부분이구나. 그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됐죠? 다음 보자. 5번. 로그 200이라고 했어. 걔 소수 부분이 궁금하네 이제는. 그지? 그러니까 잘 봐봐. 로그 200이라고 했어. 로그 200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떤 수겐이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을 나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얘가 뭐겠어? 이었을 거야. 왜? 세 자릿수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겠니? 얘 숫자 배열이라고 했는데 얘 숫자 배열은 2밖에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로그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소수 부분은 사실 로그 2였던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어. 봐봐. 어떻게 돼 있든 상관없이 1,2,5,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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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는 2호거든. 왜? 제 숫자별은 1, 2호거든. 제 소수 부분은 로그 1.6. 근데 왜 1.6이에요? 그래서 얘 소수 부분이 로그 2였잖아. 이유가 뭐야? 2만 있으니까. 그치? 여기 23이었어. 230이었으면 10.3이겠죠. 아... 23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 숫자는 1에서 14의 수요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게 찾아줘. 그러면 얘는 로그 2였으니까 지금 로그 2였으니까 여기다 로그 2를 넣었어요. 그럼 10에 뭐야? 이렇게 하니까 1000에 1000에 로그 2다 이렇게 돼.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상 얘랑 얘는 자기가 바뀌어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얘는 2의 로그 뭐가 되겠어? 10에 1000이 돼. 10에 3죠. 얘는 2의 3죠. 바로 8이 돼. 됐나요? 네. 다음 6번으로 가보자. 6번으로 가보자. 여기서 4.41의 로그 값을 줬네. 그치? 로그 4.41은 0.6444라고 줬어요 나한테.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얘 뭐가 궁금했어요? 일단 정수 부분이 궁금했어. 어? 얘 몇 자리 수구나? 세 자리 수구나. 정수 부분 2겠구나. 그냥 남겨봐. 됐죠? 그 다음에 얘 소수 부분과 얘 소수 부분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소수 부분이 같으려면 뭐만 같으면 되겠어? 숫자 배열만 같으면 돼요. 여기는 얘는 441이라는 배열. 441이라는 배열. 같네? 얘 소수 부분 같을 거야.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값이 궁금했어요. 여기는 얘 값을 잠깐 생각해보자. 여기는 얘 정수 부분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로그 4.41이었어요. 됐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4 플러스 뭐가 돼? 0.6444가 돼요. 이걸 계산한 결과가 얘가 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3점 얼마가 되겠죠? 됐나요? 이 정도로.
7번. 9번. 여기서 또 별표. 중요해. 자, 로그 2가 0.3020일 때 2의 30제곱은 2의 30제곱은 몇 자리 정수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 얘기 한 적 있지 않니? 2의 100제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의 100제곱은 정말 개 큰 수라고 했어요. 그때 무슨 예를 들었어? 기억나요? 뭐가? 접은. 그렇지. 종이를 만약에 100번을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죠? 100번을 접을 수 있는 종이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번 접을 때마다 두 배씩 두께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의 100제곱을 했을 때 결과는 그 두께는 그 종이의 두께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거리보다 멀어요 라고 했어. 이거 엄청나게 큰 수요. 그치? 근데 2의 100제곱만 그런 게 아니라 2의 30제곱만 해도 굉장히 꽤 큰 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얘를 내가 몇 자리 정수인지 몇 자리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해? 얘의 자릿수가 궁금해. 얘의 자릿수가 궁금하다고 나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여기는 얘의 자릿수를 내가 실제로 2를 30번 곱해서 내가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얘를 뭐의 도움을 받아서? 상용로그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상용로그를 배우는 정확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그렇죠? 상용로그를 배우는 로그에다 그냥 억지로 막 쑤셔넣어. 얘를 이렇게 그냥 쑤셔넣어. 오케이? 쑤셔넣는 이유는 뭐냐면 얘를 계산한 결과를 내가 분명히 결론으로 계산한 결과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분명히 나타낼 수 있을 거거든요. 여기 얘가 만약에 뭐 60이었어 라고 한다면 만약에 60이었어 라고 한다면 얘는 61자리 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얘가 30이었어 그러니까 30자리 수였구나 31자리 수였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얘의 자릿수가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로그에다가 쑤셔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30 로그 2가 될 게 분명하거든. 그럼 여기는 얘는 30 곱하기 뭐야? 0.3010이 될 거예요. 됐어? 30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0 하나 떼서 여기다 주고. 그치? 그럼 여기다 뭐야? 9.03이 되겠네. 됐어? 뭐가 나온 거야? 9 더하기 0.03. 됐어? 계산해봤더니 여기는 얘의 정수분이 뭐였어? 9였어. 그치? 무슨 말이야? 몇 자리 수였군요? 10자리 수였군요. 얘는 10자리 정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겠네. 이런 뜻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마지막. 마지막. 다음. 이거 뒤에 가서 할게요. 이거 뒤에 가서 다시 개념 정리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갑시다. 유형 문제로 가보자. 자, 상용 로그의 값을 구해주세요. 1번 한번 같이 볼게요. 9번이네요. 로그 6.21이 지금 2번하고 줬어요. 근데 난 얘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 얘가 궁금했어. 다 뭐야? 숫자 배열들이 다 뭐구나? 똑같구나. 그치? 숫자 배열이 다 똑같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얘 소수 부분은 다 얘였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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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다른 애들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 있는 얘는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뭐야? 0.9731이었을 거야. 여기 얘도 마이너스 3 더하기 0.7931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얘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 뭐만 찾으면 되겠다? 자릿수, 정수 부분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되겠다. 자릿수, 몇 자릿수니? 세 자릿수니까 2 되는 거 맞아요. 소수점 아래 한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2 되는 거 맞습니다. 두 자리 수니까 1 되는 거 맞아요. 여기 얘는 다섯 자리 수니까 4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세 번째니까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서 계산 한번 가보자. 이거 계산은 그냥 로그 계산이랑 똑같아요. 그냥 상용 로그 개념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로그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 이거 값이 이거다 이거를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처리해보자. 로그 루트 10 곱하기 루트 x예요. 맞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까? 10x 이렇게. 괜찮죠? 2분의 1에다가 얘는 뭐가 돼? 로그 10에다가 더하기 로그 x.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1 더하기 로그 x. 얘가 얼마구나? 1.271. 됐나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줄게요. 1 더하기 로그 x가 뭐가 될까요? 두 배 한 거니까 2, 5, 4, 2가 되겠네요. 그죠? 로그 x는 뭐가 되겠어요? 1.5.
5, 4, 2가 되겠지. 그래서 로그 x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 가공해봤습니다. 내 궁금한 정보는 이거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야? 로그 뭐야? 3분의 1의 x 마이너스 4분의 3의 로그 x. 괜찮죠? 그럼 얘 12분의 얼마고? 4고요. 맞아요? 얘는 12분의 얼마가 됩니다? 9가 됩니다. 뺐더니 12분의 마이너스 5 로그 x가 됩니다. 로그 x는 뭐였습니까? 얘였습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만 계산을 생각해봅시다. 계산해야 된다 이거. 저 귀찮아도 해야 돼. 자, 정수. 아이고, 봐봐. 이번에 정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정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봐봐. 양의 x, 양수 x에 대해서 로그 x의 정수분이 fx라고 했어요. fx 정수분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되겠어? 자릿수만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몇 자릿수네? 한 자릿수네. 빵입니다. 한 자릿수네 빵입니다. 한 자릿수네 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딘가부터 갑자기 몇 자릿수가 될 거야? 두 자릿수가 될 거야. 그죠? 둘, 어디부터? F11부터. 어디까지? F99까지. 얘네들은 다 얼마였겠네? 1이요. 맞아요? 10을 맞춰주네. 아, 다 홀수만인데요. 그죠? 홀수만이에요. 물론 10도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뒤에 F101이 또 있겠죠? 101부터 쭉쭉쭉 가서 뭐 F 몇 가지? 199까지 이렇게. 얘네들은 다 두 자릿수니까 얼마였겠네? 세 자릿수니까 다 얼마였겠네? 2였겠네. 그러니까 앞에 얘네들은 어차피 0이니까 더해봐야 다 0일 거고요. 여기는 얘가 몇 개인지, 얘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얘가 몇 개인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 얘가 몇 개일까요? 11부터 99까지 홀수가 몇 개일까요? 이런 거. 오케이? 이럴 때는요,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2 곱하기 6 빼기 1 되죠? 11이라는 수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홀수예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를 표현할 때는 2K-1 이렇게 표현해. 2K+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통 2K-1이라고 표현해. 이유는 뭐야? 0 넣으면은 그러니까 여기다는 0 넣어야 1이 되는 거고 얘다 1 넣으면 1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홀수, 두 번째 홀수, K번째 홀수다라는 의미에서 2K-1. 짝수를 표현할 땐 2K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첫 번째 짝수, 두 번째 짝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홀수였는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몇 번째 홀수인지 보자. 얘는 2 곱하기 몇이라고 할까? 50 빼기 1입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100 빼기 1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여섯 번째에서부터 몇 번째? 50번째. 그리고 요거 들어가는 거고 요거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게 몇 개일까요? 얘 빼기 얘 더하기 1개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빼면 44 더하기 랑 45 45개 1이 있어요. 됐나요? 네. 자, 이건 몇 번째 홀수인가 그럼? 51번째 홀수였을 거예요. 여긴 얘 100번째 홀수.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빼서 더하기 하니까 몇? 그렇지, 50. 50개, 2에서 100, 200, 아 145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자. 자, 로그 500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뭐라고 한다? 알파라고 한다. 얘들아, 소수 부분은 자릿수, 그렇지? 아, 자릿수, 아니 자릿수가 아니라 숫자 배열. 얘 숫자 배열이 뭐예요? 5예요. 로그 5야. 알파는 로그 5야. 바로 보이죠? 몇 자릿수예요? 세 자릿수니까 얘는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 더하기 5에 요거 분의 1이네. 5에 뭐야? 로그 뭐야? 5 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냥 어떻게 할까? 이걸 바꿀 수 있지. 이게 10이잖아. 뭘로 바꿀 수 있어? 로그 5에 10. 역수. 그죠? 이거 분의 1은 로그. 얘랑 얘랑 잘 바꿀 수 있겠죠? 네. 자, 12가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렵다. 정말 많이 어렵다. 이거 풀면서 이제 엄청난 멘붕에 빠질 거예요, 아마도. 오케이? 네. 선생님 처음 했던 말을 잘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자, 이 말도 마찬가지. 여기서 봐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할게. 여긴 얘가 소수자 말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는 나한테 뭘 의미하는 거야? 자릿수가 몇이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자릿수가 몇이냐. 그러니까 여기는 12의 20제곱 엄청나게 큰 수일 거란 말이야. 12분의 1의 20제곱 엄청나게 큰 수인데 엄청나게 작은 수가 되겠지. 엄청나게 작은 수. 0.1 몇인데 그게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느냐. 결국은 얘도 어디다 씌워주면? 로그에다 씌워. 로그에다 씌워주면 12분의 1 이거 전체 20제곱. 가보자. 계산. 마이너스 20의 로그 12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마이너스 20에다 넣고 2로그 2에 더하기 로그 3 됐나요? 네. 2의 제곱 거의 3입니다. 됐죠? 아, 맞지, 1이요. 아니 근데 1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역수 취해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되는 거예요? 1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됐습니다.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나? 보자. 마이너스 20의 의견은 2 곱하기 0.3010이고요. 더하기 0.4771입니다. 아까도 4772라고 썼는데 4771이에요. 4772는 뭐예요? 0.3. 0.4772는 어디 나오는 숫자냐면 정규분포에 나오는 숫자예요. 오케이? 4772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계산해 봅니다. 어떻게 돼? 마이너스 20에다가 이거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25 이렇게 더하기 0.4771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두 개 계산해 볼게요. 1, 9, 7, 0, 1 이렇게 되겠지? 점 이렇게 되겠지? 그게 두 배 2, 점 1, 5, 8,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제 그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0.58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소수 부분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음수니까. 그치? 더하기 1을 해서 소수를 만들어줘요. 마이너스 1을 해서 마이너스 22 더하기 0. 얼마. 그래서 얘 정수부는 마이너스 22예요. 이렇게 보정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2번째 소수자 말에 22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그런 수였군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어떤 수였단 거야? 0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2번째에 처음으로 뭐 어떤 숫자가 나오는 그런 수였던 거야. 되게 작은 수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걸 계산하려고 우리가 사람들이 수학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어? 상인공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다음 시간 질문으로 좀 많이 받을게. 일단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은 진도를 많이 못 나가. 토요일은 항상 진도를 많이 못 나가요. 질문만 받다 끝날 수도 있어. 일요일에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거예요. 알죠? 대신 숙제를 안 해오면 진도는 빵빵 나가고 그러면은 점점 수학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알죠?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벌어질 거예요. 숙제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놓고 해주세요. 알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 다음 보자. 이제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좀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 소수 부분이라. 봐봐. 그러니까 소수부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 이거까지 사실 안 했는데. 일단 뭐 26번을 같이 한번 해보자. 26번이 더 중요해 보인다. 26번 같이 한번 해보고 여기서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알파였고 보이는 개는 뭐였어? 로그 A였어. 네. 그죠? 여기서 A라는 값은 뭐여야 돼? A라는 값은 1에서 10 사이였어. 알파라고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였어. 맞아요? 소수 부분.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얘가 이 자체로 뭘 나타낸다? 숫자 100여를 나타내는구나. 이런 흐름을 잡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로그 2를 알아. 네가 0.1
3010이래. 그 다음에 로그 3을 알아라. 0.4771이래.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어도 나는 엄청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 일단 첫 번째로, 첫 번째로 뭐를 알 수 있게 되냐면 로그 4를 알 수 있게 돼요. 얘는 2 로그 2일 0.6020.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또 뭘 알게 되냐면 로그 5도 알 수 있어요. 자, 로그에서 5는 다시 이거는 깨알 팁. 로그에서 5 다시 로그에서 5는 5가 아니야. 오케이? 로그에서 5는 5가 아니야. 5는 뭐야? 2분의 10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뭐가 되냐면 로그를 2분의 10으로. 그럼 얘는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얘는 0 1 마이너스 0.3010. 이게 뭐가 되냐면 0.6990. 오케이? 이거 로그 5도 알 수 있는 값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 로그 6은 얼마일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얘랑 얘랑 더한 거야. 0.7781이 됐나요? 로그 7은 몰라. 로그 8은 알 수 있어. 로그 8은 3 로그 2거든. 맞아? 0.69030이 됐다. 그 다음에 로그 9도 알 수 있어요. 얘는 2 로그 3이 됐다. 이거의 두 배, 이거의 두 배. 뭐가 돼? 0.9542.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문제에서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7만 준다면 나는 한 자릿수에 대한 한 자릿수에 대한 모든 로그를 알고 있다. 왜? 로그 1은 얼마니까? 0이니까. 그죠? 다시 나는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7만 알고 있다면 나는 한 자릿수에 대한 로그 값은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 세 개 맞지? 이게 세 개 맞죠? 오케이? 그래서 나한테 문제에서 자꾸 뭘 주냐면 이렇게 세 개를 주는 거야. 세 개만 주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숫자 배열 중에서 숫자 배열 중에서 뭐 하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냐면 최, 고, 자, 리, 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얻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만약에 로그 A라고 하는 애가요, 만약에 0.3010과 0.4771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이 자체로 로그 2거든. 여기는 얘는 뭐거든? 로그 3이거든. 맞아요? 그럼 이 A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해봐. A라고 하는 건 2에서 3 사이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거는 2 뭐뭐뭐뭐라는 숫자 배열을 가져요라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 뭐뭐뭐뭐라고 했을 때 그 2라고 하는 게 뭐겠어? 이 A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숫자 배열 중에 최고 자릿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숫자 배열 중에 최고 자릿수 정도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이 개념 가지고 한번 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한번 보자. 일단 나는 지금 3의 50제곱이라는 게 궁금했어요. 3의 50제곱이라는 게 얘의 정보가 궁금했어. 얘가 몇 자릿수냐? 몇 자릿수냐, 그 다음에 1의 자릿수가 뭐냐. 1의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3의 거듭제곱의 주기성 가지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세 가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 세 가지의 그 패턴 자체가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첫 번째는 그냥 얘의 정수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얘의 소수 부분.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그냥 3의 거듭제곱의 패턴 가지고. 3의 거듭제곱은 3, 9, 7, 1이라는 주기를 가지고 있지. 이거 알겠어? 2의 거듭제곱은 뭐야? 2, 4, 8, 6이라는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 여기 있는 얘에서 일단은 최고자리수나 몇 자리 정수인지 이게 궁금했으니까 여기다가 로그를 일단 먼저 박아놓을 겁니다. 얘는 50 로그 뭐가 돼? 3이. 얘는 50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0.4771이. 됐나요? 공 하나를 여기다 주자. 됐어? 그 다음에 이제 4. 0.771에다가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얘는 5, 5, 8, 3,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23.855가 됐어요. 이런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얘가 뭐고요? 정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23이었으니까 몇 자리 정수였겠구나? 20? 헷갈리면은 로그 10을 떠올려요. 로그 10. 얘는 1이죠. 아, 1. 어? 1 아니에요? 아니, 여기 23이 나왔죠, 23. 아, 24. 그렇지, 24 자리 수입니다. 24 자리 수입니다. A는 24 이렇게 구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구하기 전에 일단 여기는 얘 먼저 해석하고 갈게. 여기는 얘 소수 부분이 지금 뭐야? 0.855거든. 비교해보는 거야. 뭐라?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들. 그걸 바꿔야 돼요. 얘랑 얘 사이네요. 네. 그러니까 얘는 뭐랑 뭐 사이야? 로그 7과 로그 8 사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 A라고 생각했다면 A라고 하는 건 뭐랑? 7과 8 사이니까 최고자리 수는 뭐였구나? 7. 이렇게 판단하죠. 됐나요? 그럼 1의 자리 수는 어떻게 할까? 번쭉 가보자. 4주기를 갖는다고 했어. 3을. 3, 9, 7, 1. 그지? 4주기를 갖는다. 1을 4로 나누면 2가 남으니까 두 번째 거야. 9지 9. 맞아? 근데 얘는 9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그렇게 더해주면 답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수 부분에는 요런. 이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자리 수 정도는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들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 끝인가? 보이니? 두 개만 더 하면 되네. 자, 보자. 조금만 더 참아요. 보자. 그래서 소수 부분은 얘기해서 아까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두 가지 상황은 거의 패턴만 있으니까 이걸 암기해서 바로바로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 두 분이 같아요 이런 게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수 두 분의 합이 1, 2, 에, 요 이런 두 가지 그 상황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수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로그 A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로그 B라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여긴 얘가 만약에 N 더하기 알파 여긴 얘가 M 더하기 베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거는 얘랑 얘랑 같아요잖아. 그치? 얘 해결 전략은 뭐냐면 두 개를 뺍니다. 빼서 정수 빼면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 A 빼기 로그 B를 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N 더하기 알파 빼기 M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거든? M 더하기 베타? 그럼 얘는 N 빼기 M이 될 거예요. 왜냐면 얘랑 얘랑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었고 정수 부분이었으니까 정수 두 개 빼면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이게 해결 전략입니다. 오케이. 다음 얘는 소수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더해서, 더하면 정수. 이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로그 A 더하기 로그 B를 해봐. 얘는 N 더하기 알파 더하기 M 더하기 베타가 될 텐데 여기 얘는 N 더하기 M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정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알파나 베타는 다 1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버리면 얘가 0이고 얘가 1인 경우도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둘 다 0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이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니까 둘 다 0은 아니어야 된다. 그게 얘가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해결 전략 가지고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되게 간단해요 문제는. 자 이렇게 줘 얘와 얘의 소수 부분이 뭐다? 같다라고 줬어. 그럼 두 개를 그냥 뭐 한다? 뺄 거야.
여기 얘가 뭐다? 정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딱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정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다? 마지막에 정수 이렇게 써. 정수.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정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역수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 될 거고 마이너스를 나가니까 플러스 되면서 2 로그 x가 뭐가 됐어? 정수가 됐어. 그러면 2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로그 x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정수가 됐나요? 근데 잘 봐봐. x가 10에서 100 사이라고 했어. 저 세 면에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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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해봐. 그럼 1 로그 x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x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정보상 정보상 1과 2 사이. 그러면 1과 2 사이에는 2분의 정수라고 하는 거는 3일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 x가 얼마였다? 2분의 3일. 이렇게 풀려. 제가 막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개, 세 개의 경우에 각각 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다음 활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활용 문제 이런 문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다? 쉽다. 이런 문제는 쉽다. 그냥 잘 대입만 해주자. 이런 얘기. 어떤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했고 반감기가 H년인 H년인 어떤 물질의 현재 질량이 A g이었을 때 T년 후에 남아있는 물체 질량 M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현재 질량이 A, 질량, A g인 질량이 M g이 되려면 몇 년 더 지나야 되나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무슨 소리야? 현재 질량이 A라고 했을 때는 A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2에 마이너스 H분의 T입니다. 이 결과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M. M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되면 T 값을 구해주세요. 됐나요? 근데 시간 이렇게 썼지. 그럼 T는 이제 T 구하러 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겠어? T만 남기고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좀 문제가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럼 이제 여기는 얘부터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여기는 얘 지수 쪽에 들어있으니까 지수 쪽에는 최대한 빨리 내가 밑으로 내보내고 싶어. 그럼 로그 표현. 그죠? 그래서 얘는 로그 2에 a분의 m. 얘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h분의 t로. 됐나요? 이렇게. h가 넘어갑니다. 그럼 t는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h 로그 2에 a분의 m. 이게 다른 거. 특이한 거죠. 그런 게 있니? 거기에. 여기서 얘를 로그 2의 m 빼기 로그 2의 a 정도로 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 찾아주면 됐죠? 여기까지 하면 상 로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요. 잠깐 쉬었다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야기하고 그래요.